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그래서 뭐 뽑아야 해요? 2023년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6월까지 한꺼번에 했는데 왜 굳이 지금 탐구하는 거죠? 우선 기존에 6개월씩 소개를 하게 되면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찾아보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었고 한 번에 6개월 동안 나오는 캐릭터를 소개하자니 영상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굳이 지금? 분기별로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소개할 캐릭터 숫자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5월이니 지금 소개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설득력이 있군. 반박할 거리가 없어. 궁금증도 해결되었을 테니 2023 가차 가이드라인 두 번째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중편으로 나눈 만큼 5월에서 잠깐 되짚어봅시다. 정말 바짝 조였던 주요 저장고에 느슨함을 주는 픽업이었네요. 궤도가 노리는 건 보석이지만 기시쿤들의 보석을 노리지 않았던 괴유미와 괴놀이. 그녀들은 대체... 패스도 한번 열리긴 했지만 궤도 픽업하기 전이니까 노카운트로 치죠. 푸페코랑 푸요이? 있으니까 넘긴다. 어차피 이번 패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패스가 중요한 거죠. 이번 패스에 나오는 신 캐릭터는 듀얼 캐릭터입니다. 하체네와 시오리, 미소기, 미미, 교카, 이은조합, 아키노와 사렌입니다. 부자 되어왔다. 신뢰가 안 된다면 각자 재산 0.1%씩 얹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평생은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중 아무한테나만 받아도 충분할걸? 아무튼 아키사레는 딜포터로 활약하는 캐릭터입니다. 유보로 자신의 체력에 비례해 적에게 폭딜을 주고 이 스킬로 HP와 TP를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장판을 깔죠. 처음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중열 버퍼들의 연구와 각종 전중열 어태커들의 등장으로 점점 위치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역시 패스는 뽑고봐야 해. 그런데 새 캐릭터가 아키사렌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6월에는 프리콘의 해적 시즌이 찾아옵니다. 딱 더워질 때군요. 시원한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이 해적 시즌에는 해너브, 해안나가 찾아옵니다. 해안나는 자신의 체력을 깎고 딜을 하는 이리아와 비슷한 스킬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적이 어떻게 차의 데미지를 입는지는 논외로 칩시다. 또 눈여겨볼 픽이 바로 해너브죠. 해너브는 적에게 영혼닷의 각인이라는 스택을 거는데 이 스택을 소모해 자신의 공격력을 올리고 TP를 채우거나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클랜전에서 종종 모습을 비추게 될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클랜전 성능 픽이면 일단 메모는 해두고 가야겠네요. 그 외에도 타너리와 타카야, 하로리의 픽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뽑으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7월은 완연한 여름이지만 휴가로 여행가기 아주 좋은 때이기도 하죠. 우리도 휴가 가기냐? 휴가는 휴가에 영상 만들어야지. 아무튼 여행을 떠난다면 낭만을 즐기는 것도 필수 요소 중 하나죠. 그런 낭만을 즐기기 딱 좋은 여행 방법, 바로 캠핑! 프리콘에도 캠핑 시즌이 찾아옵니다. 이때 픽업으로 캠핑 유카리, 그리고 배포 캐릭터로 캠핑 아오이가 나옵니다. 아오이가 캠핑을? 얘는 하나같이 파생캐가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싸인 척하던 인싸였던 거지. 캐모이는 그동안 디버프 역으로 활약했던 다른 파생 캐릭터들과 달리 퓨어 물딜러로 나왔습니다. 아레나에서도 조코 픽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리노보다도 떨어지는 활약이 조금 발목을 잡네요. 캠카리는 어떤가요? 캠카리는 자신에게 지복한 순간 스택을 쌓고 스택스에 따라 TP가 적어 낙원의 TP를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크리티컬 시 데미지와 버프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딜포터 느낌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유카리가 가지고 있던 배리어나 HP 회복이 이번 캠카리는 없거든요? 게다가 아케타린보다 포텐셜 자체가 많이 밀린다는 평가입니다. 둘 다 기존 캐릭터보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아쉽네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캐릭터가 또 있죠. 바로 밤피입니다. 그래, 그랑블루랑 섀도우버스에도 있는데 왜 바하모트는 프리콘에 안 오나 했다? 밤피는 람파처럼 유보로 소환수를 불러와 딜을 하는 마딜러입니다. 클랜전에서도 살짝 모습을 비추긴 합니다만 마딜러면서 중연에서는 위치값과 육성을 받은 스퀘어의 존재 때문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캐로 또 너... 아니야, 이것도 너무 많이 했어. 육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때도 육성 계열을 받는 캐릭터가 있죠? 네, 바로 우리의 프링, 아니 미아코가 육성을 받게 됩니다. 순간 미아코가 누구더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푸딩이도 익숙해. 육성 계약 후 미아코의 데미지가 늘어나고 회피가 중상승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물딜러는 이제 푸딩 뚫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피했습니다. 물론 마딜러에게는 바로 뚫려버리지만요. 이외에도 무의미한 네네가 픽업 패스, 자고우이와 자쿠유, 성푸님 가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름이라고 해적도 오고 캠핑도 갔지만 진짜가 오지 않았죠? 수영복! 수영복을 달라! 그렇습니다. 여름이 오면 당연히 수영복 캐릭터가 나와야 하는 법. 이번에 수영복을 받은 기드는 바로 트윙클위시입니다. 구 프리콘의 유산이 마참네! 가차로 수영복 레이와 수영복 유이, 배포캐로 수영복 히오리가 나옵니다. 수레이는 물리 어태커로 유버로 수인의 가오 스택을 한 번에 쌓는데 스킬의 효과량과 데미지는 이 스택의 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수영복 디자인 합격. 나머지 두 캐릭터는요? 수유이는 마법파티 서포터 역으로 버프, 배리어, 힐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수요리는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행동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아군의 체력을 회복하는 힐포터라는 포지션으로 나왔습니다. 텐 모드 클랜에서 쓰기 좋은 픽입니다. 어째 이번에는 스택을 쌓는 캐릭터가 많네요. 수영복 디자인은 수레이가 1등인 걸로. 난 수유이가 1등인데? 그런데 문제는 외형이 아닙니다. 성능이죠. 아니 대체 왜? 수요리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수유이는 아메스가 나오고 난 후에는 완벽히 뒤로 밀립니다. 수레이는 딱 한 달 쓰여요. 이 뒤에 바로 수레이의 상용한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그건 아직 이르군.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지. 잉? 일단 넘어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유이는 저 옷을 입고 키시군에게 고백박치기 선빵에 날렸어야 했어. 하지만 그러기엔 찐 고민님이 너무 컸고. 괜히 고멘 유이밈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육성은 누가 봤나요? 육성계화는 미사토가 봤습니다. 육성계화 후 미사토는 지원하는 마법 공격력이 늘어나고 크리티컬 지원, 지속 HP 회복까지 봤죠. 이거 완전 육성 치카 마법 파티 버전인데? 그런데 이 정도 상향으로 유네카, 오유키, 스사키 육성 마오로 이겨야 되는데 가능해 보이십니까? 이건 좀 힘들지. 하지만 예쁘다면 상관없지 않을까? 누나, 나 죽어! 이 누나 성애자 같으니 픽업 가차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 가차는 수리코, 유셰피와 유리아, 수지메와 수마키, 수사렌과 수준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렇게 8월까지 픽업 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천하는 캐릭터는 누가 있나요? 픽업하는 캐릭터 중에서는 아키사렌, 헤노부는 가능하면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한대 클랜저는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수레이를 데려오시는 것도 좋죠. 복각된 캐릭터들 중에선 네네카와 수사렌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데려오시고 무의미도 이번에 일본 서버에서 육성계화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데려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중반 캐릭터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택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성능 캐릭터도 있고 많이 애매한 캐릭터도 있고. 하지만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기 하반기에는 더 엄청난 캐릭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 오는 건가? 그 캐릭터들이 뭔지는 아직 때가 아니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예방주도 안 하는 사람이 캐시밈을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 이상으로 2023년 중반 가챠 가이드라인 탐구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생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